감사합니다. 익비. 이거를 내가 며칠 전에 봤어. 근데 다 그냥 아직도 안 봤어. 저기 이거 준 사람 중에 저기 서 있습니다. 인간 사료를 받았습니다. 고드름 친구들이 생겼습니다. 안녕. 언니 여기 앞에 서보세요. 저 블로그에 올려야 돼요. 화질이 정말 좋다. 안녕.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. 일로 와봐. 그거 봐봐. 우와. 우와. 역시 카메라가 좋아야 된다니까요. 언니 이거 주머니도 안 텄어요? 오 진짜 많이 왔네. 7시 40분. 오늘 세상에 진짜 너무 내일 많네. 진짜 도로가 얼겠다. 어디 숨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우리가 육산합니다. 스노우맨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토망고입니다. 산책 나갔다가 과일 가게가 새로 생겨가지고 구경 갔는데 토망고 보고 주스 만들어 먹고 싶어서 하나 사왔어요. 저는 이 껍질을 오늘 데치는 방법을 하거나 불에 달궈서 벗기는 작업을 할 건데 평소에는 데쳐서 껍질을 벗겼었는데 오늘은 한 번도 안 해본 불에 데쳐서 아니? 불에 데쳐서? 불에 달궈서 껍질을 벗기는 방법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하다가 망하면 물에 다시 데치기로 하고 준비물은 일을 안 하네 카메라가. 일단 이 토마토 뚜껑 부분을 따줍니다. 하고 간단해요. 이를 포크로 고정을
망해서. 호두야, 너야. 뭐가 있어, 거기? 망했습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살짝 좀 덜 익어서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아닌가? 되게 호박처럼 생겼다. 그쵸? 호박 같아. 이렇게 보면은 꽃 모양 같기도 하고.